2024년 신년호 봄호 작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호 시부문 작가상 박이동 시인, 그리고 봄호 시부문 작가상 김민영 시인입니다. 시상은 고한나 시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24년 신년호 작가상 박이동 시인. 귀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문학의 장을 여는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개간 시와대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시부문 직예 외 네 편이 본회가 제정한 작가상에 당선되어 본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13일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시와 늪 문인협회 대표 배성근.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자, 활짝 웃으시면서. 네. 네. 오, 뭡니까? 네, 축하해 주실 분 오십시오. 네. 네. 분 들어가세요. 네. 네, 또 없으신가요? 자, 활짝 웃으시면서. 네. 이쪽도 봐달라고 하는데요. 자, 김민영 시인님. 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024년 봄호 작가상 김민영 시인. 귀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문학의 장을 여는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개간 시와늪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시부문 여명 외 네 편이 본회가 제정한 작가상에 당선되어 본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13일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시와늪 문인협회 대표 배성근. 네, 축하드립니다. 상품 주시고요. 꽃다발 주시고요. 네네. 네. 예, 예. 다 찍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활짝 웃으세요. 찍겠습니다. 네. 아, 네. 네. 고한나 시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자, 양쪽 사이드에 있으신 우리 멋진 시인님들 더 활짝 웃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예물지 않은 부사가 같은 저한테 큰 상을 받고 못 받고 보니까 많이 부담이 됩니다. 열심히 하라는 뜻을 알고 늘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오늘 출판 지재민이신 두 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정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데 그렇습니다. 배성근 대표님 그리고 심사위원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 삶과 또 사람의 치고 이러다 외롭고 고독한 제 삶 속에 시와 넘은 우연히 여기 오셔서 만났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앞으로 지금도 제가 좀 많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착하게 인생 바라는 친구들입니다. 감사합니다.